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노리마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마마츠 예언교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가마마츠 예언교회에 働かれる 하나님의 미心을 통해 소원을 두고 願いを置いて 집중 시대에 증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증인의 축복을 与えるため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働いて 그다사를 것을 신지ます. 일본 살릴 일본을 이카스 증인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오키아가르 시간 となるように し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감사를 捧げなが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によって お祈り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皆さん こんばんは. 울산 큰사랑교회 신희자 간사입니다. 울산의 큰사랑교회의 신희자です. 제가 그 오늘 주제가 행복한 사모들과 하나님 하시는 전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幸せな 삼교와 하나님께서 나사를 전도라는 주제로 話します. 정말 저는요, 제가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私は本当に私が何かをしたものは一つもありません. 제가 한 거라고는 정말 그 복음 속에 돌아서 철저히 말씀 따라갔고, 그다음에 훈련 받았고. 私がしたことはただ福音の中に入って徹底的に訓練についていき御言葉を聞いたことだけです. 삼오늘에 승리했어요. そして三教に勝利しました. 왜 그랬냐면 なぜなら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私は生まれてきた時から福音を聞きました.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おじいちゃんの頃から福音を聞いて 내 의사와 관계없이 私の意思とは関係なく 교회를 다녔어요. 教会に通っていました.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そして一度も教会を離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 교회를 안 나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そして教会を行かないように考えたことも一度もありません. 왜냐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なぜなら当然行くものだったので. 그것에 대해서 뭐 싫다든가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それに対して嫌だとかそういうことは思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니까 そして私の家庭は信仰の家庭だったので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福音を悟ってみると 우상숭배를 전혀 안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偶像崇拝をしていないことがとても感謝で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뭐. 福音を知らない時は 偶像崇拝をしない家庭もどういう意味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특별한 상처 없이 ですので特に傷もなく 잘 자라왔던 것 같아요. 요く育ってきたなと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예배 때 한 번도 승리를 못했어요. しかし私は礼拝の時に勝利ができませんでした. 제가 교회 가는 거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갔지. 私が教会に通っていた理由は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他の理由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또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そのように信仰生活もしてきたし私が成長しているうちには何の問題もありません. 그러니까 그냥 자라왔죠, 그죠? ですのでただ単に育ってきています. 제가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는 しかし私に問題が来始めたのは 결혼을 시작하면서 結婚をした後に 강장로가 있는데 ここに看護官の 옛날은 원수였죠. 昔は 敵でした. 내 인생에 私の人生に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도대 助けには ならないものでした. 그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시댁 가문님. そして結婚したんですが 그 제가 복음을 福音を知りませんでした. 제가 복음을 모르니까 そして私も福音を知らないので 영적인 문제가 霊的な 문제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どんなものかも知らない. 그리고 심각한지도 몰랐어요. そしてそれが深刻であることも知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한 사람 구원시키면 된다. そして一人を救えばいいと. 그 구원보다도 교회 데려가면 된다. 救いという単語よりは伝道して教会に連れて行けばいい. 그 우리 집안이 다 장로 집안이에요. そして私の家庭は全て長老の家庭です.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겠죠. もちろん家では反対しました結婚を.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そしてあまりそう왜 그 결혼을 했는지 なぜその結婚をしたのか. 그러니까 이제 강정로는 믿겠다고
간 목의 선생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ために 그래서 목사님 주례하에 목의 선생님의 결혼을 해야 결혼시 우리 부모님이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両親이 참가するから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このように 결혼을 しました. 그 결혼하고 처음으로 결혼して 初めて 제사 지낸 걸 봤어요. 私は 제사. 공지를 行っているのを 見ました. 우리는 친정에 그 할아버지 사촌끼리 다 한복의 예수를 믿었어요. 私は私の家庭の中で親戚まですべておじいちゃんも福音を聞いていました. 그러니까 가까이서 제사 지내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ですので近くから法事を行っている姿は一度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텔레비로는 봤었죠. しかしテレビでは見たことがあります. 근데 시집 가니까 しかし嫁に行った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そのことをや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私はイエスを信じないものを無視するそういうものが少しありました. 그 선민 사상 같은 게 있었어. 선민의식이가 少し ありました.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잘난 척 하면은 속으로 되게 무시했어요. そしてイエス信じないものが本当に何かを誇るとそれを心の中ですごく無視していました. 하나님도 모르는 게 까분다고. 神様も知らないものがふざけてやがって. 그러니까 구원시키고 이건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시댁 식구니 당연히 무시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못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 이혼해 버릴 거니까. 나ぜならなぜイエスを信じるのと一言言われれば離婚するから. 저한테 그거는 분명했어요. そういうものは確かにありました. 이게 생명이라는 건 알았어요. これが命であることは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 그냥 결혼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명을 내가 놓쳤잖아. 복음을 모르니까. 저のように信仰生活をしていましたが私は福音を知らなかったため私の使命も逃していました. 그럼 시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また旦那の方の家庭を置いても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뭐 미우니까 기도 안 했어요. 祈りませんでした. 그 이제 너희들은 지옥 가라 속으로 이런. 心の中ではあんたたちは地獄に行きなさいと. 왜냐면은 뭐 천국까지 굳이 같이 갈 이유가 있겠나. なぜなら結婚までしたのに天国まで一緒に行く必要があるのかと. 그 각자 내 집은 내난 천국이 내 집이고 저긴 지옥이고 그러니까 각자 가면 되지. 家の中でも私は天国であなたは地獄で各自行く場所に行こうと. 내 영적 상태가 어땠겠어요? 私の霊的な状態はどうでしょうか? 무너져도 싸죠. 崩れてもいいほどです. 확실히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대요.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살짝 맛보게 하셨어요. 그 아파트에 우리가 그때 1층에 살았는데 우리 아파트에 다락방 멤버가 이사를 왔어. 아파트の中に 다락방의 멤버가 引っ越してきました. 그 이원희 집사님이라고. 이원희 執事さんと 우리 집에를 들었어요. 私の家に来ました. 그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私がイエスを信じ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 이제 들어오더니 来た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様が 그리스도である 事実を 知っていますか? と 言われました.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初めて聞いた時は 少し 기분が 悪くなりました. 왜냐면 내 나름대로 우리 친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했거든. なぜなら自分なりには 私の 家庭は 福音の 명문 家庭だと 思っていたからです. 그 기분은 살 나쁜데. 기분은 少し 悪いんです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건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である 事実は 実際 初めて 聞きました.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わかりませんと. 그 제가 또 솔직하거든요. 私はとても正直な人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様は 名前で 그리스도は 名字だと 모른다고 했 모른다고 했더니 知らないと言ったら 그래서 삼직에 대해서 쫙 말을 해주더라고. 그리스도의 3つの 職分について 少し 話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근데 진짜 몰랐거든요. しかしその話は本当に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아, そうですかと. 근데 내가 몰랐다고. 知りませんでした. 그랬어요. そのように話しました.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そしたらその次に何と言ったのか. 자기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自分の家で水曜礼拝を捧げていますが 나보고 좀 참여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私に参加してみませんかと話しました.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니까 私の教会がとても遠かったので 잘 됐다 생각을 했어요. よかったと思いました. 그래서 그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그 수요일날 10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 오전에 水曜の午前の10時に礼拝を捧げていますが行きました.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礼拝を 捧げたら 진짜 너무 신기하게 그 메시지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됐어요.
本当に不思議なことはそのメッセージに集中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제가 이때까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집중한 적이 없거든요. 私は今まで礼拝をしながら一度も集中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 항상 딴 생각했어요. いつも礼拝途中他のことを考えています。 그래서 한 보통 메시지를 40분 정도 하시잖아. ですので普段僕先生は40分ほどメッセージをしますね。 30분쯤 되면은 30分ぐらい経つと いい 시간에 봤어요. 時間を見ました。 아, 다 끝나고 가는구나. 아, そろそろ終わるなと。 그리고 끝나면은 そして終われば 집으로 갔어요. 예배 때마다 제가 그 교회 속에 깊이 안 들어갔어요. 교회の中に深くは入りませんでした。 여주인대회도 참여 안 했고 女子伝道会も参加しなかった。 당연히 교회 헌신 안 했죠. 当然教会にも献身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뭐 청소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어요. 掃除というものも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 그 성도들은 나보고 そしたら生徒さんは私を見て 장로 딸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저러냐고 그래봤죠. 그때 또 우리 오빠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そして私の母と一緒に信仰生活をしてきたので 우리 오빠 너무 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私の兄は神様中心だったのでとても献身をたくさんしています。 그 정도로 제가 사명도 놓쳤고 교회 헌신한 것조차 몰랐어요. それほど私は使命も逃していて献身も知りませんでした。 사실은 알았는데 다 알죠. 아는데 그 속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実は知っていたんですが、その中に入りたく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 왜냐하면 속 시끄럽잖아. なぜならうるさいから。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갔었어요. だから入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또 제 성격이 누가 뭐 시킨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そして私の性格は 절대로 안 합니다. 誰かが何かをやらせるから。 내가 좋아야 하지. やる性格ではありません。 안 해요. 私が好きならやる、嫌ならやらない。 그 복음을 탁 들었는데 예배에 집중하게 되니까 そして福音を聞いたのに礼拝に集中するようになって 너무 좋은 거예요. 本当にいいと思いました。 살 것 같더라고. 本当に生かされている気分がしました。 그래 돌아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갈급했던가 봐요 그때. 振り返ってみると、その時とても霊的に植え替えていたそうです。 그러면서 또 전도학교를 가보자 하더라고요. そして伝道会に入りませんかと言われました。 그 전도학교는 또 뭐냐고 처음 들어봤잖아. 우리는 기존 교회에서는. 伝道学校というものは初めて聞きました。 그래 갔더니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そして行ってみたら本当に恵みになるわけです。 한 시간 정도 메시지 하는데 1時間ほど講義をするのに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야. それがとても短く感じました。 좀 더 해주지 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もう少ししてくれてもいいのにと。 근데 저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しかしそれが私にとっては奇跡でした。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その後に神様が 다 무너뜨렸어. 全て崩しました。 경제도 経済も 가정도 家庭も 다 무너뜨렸어요. 全て崩しました。 진짜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그래 어려움은 몰랐어요. 뭐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その以前はお金が多いわけではなりませんでしたが 문제는 感じませんでした。 내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私の生活に不便はありませんでした。 다 무너지고 나니까 全て崩れた後に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悟りました。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私が 神様の 지식이가 なくて 滅びた。 이제 이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このような 結論が 出ました。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올인해야 되겠다. では 神様の 지식に 올인しようと。 그 결론이 나고 その 結論が 出て 또 한 가지는 もう一つは 이때까지 어머님 아버님 기도 배경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今まで 私は 母と 父の 両親の 祈りの 背景の 中で 暮らしてきた。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これからは 神様が 私に 直接 祈りなさいと 言っしゃっている。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そのような 考えを 神様は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そして 神様の 子供は 반드시 문제가 오면 승리합니다. 必ず 문제가 来れば 勝利します。 제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도 私は普通の教会に行ったり来たりしていたんです。 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딱 서게 되더라고. 崩れたら 神様が 立たせて くださいました。 근데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있죠. しかしここにレムラントたちいますね。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때 있잖아요. 私たちが見た時にはとても見苦しいところ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쟤들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자라잖아요. しかしあの子たちは幼い頃から確かな福音を聞いて育っています。 우리 수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私たちの水準では決してダメ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저는 렘넌트 볼 때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할 때 절대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ですので私はレムラントを見た時人たちがレムラントを見て悩んでいると悩む必要はないと言います。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했거든요. なぜなら神様が私に働いてくださる姿を見たからです。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오직 예배와 훈련 속에 집중하게 됐어요. その時から私はただ礼拝と訓練に集中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 나즈나라 요노나카노 모노와 히토순간 기에테시마이마스.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걸 절대적으로 깨달았어요. 절대적인 신고의 아이테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 悟りました. 그 돈도 아니다. そして お金も違う.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결론이 오로사れました. 그다음에 인간은 믿을 게 없다. そして 人間は 결론 나는 거예요. その時 결론이 出ました.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마 考えると とても 감사です. 그러면서 다락방으로 딱 옮겨졌어요. 그게 다락방에 옮기셨습니다. 제가 정말 거리에 나앉았는데 本当に 良くなったんです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아, 그, 本当に 밑바닥에 出て しまったんですが 있을 곳도 없을 만큼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도코로가 나이 ぐらい 本当に 崩れました. 그래서 우리 시누네 집에 가서 1년간 1년 가까이 이제 살았죠. 갈 곳이 없어서. 단나노 호노 가테노 호니 이때 스코시 그라시마시다. 그래서 울산 와서 다시 이제 이사 와서 우리 큰사랑 교회 그때 성은 교회 쪽 옮기게 됐어요. 소시 울산 교회에 이때 이마 5년 ほど 経っています.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는 그때부터 직접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 거는 2001년도. 제가 본토니 카미사마토 대학때 다다시 신공 생활을 してきたのは 2001년도. 그때부터 예배 승리하게 하면서 그 8미션에 대한 첫 번째 말씀 흐름 있죠. その時から 미고토바의 中で 8つの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고토바의 流れが ありますね. 그전에는 말씀 성경의 주제를 몰랐어요. 이전과 성서의 주제를 知り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말씀 흐름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미고토바의 流れが 何かも 知らない. 그 당연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正しい 신앙 생활도 できる はずが ありません. 응답은 더더욱 못 받고. 答えは また 受けれない. 그때부터 성경 말씀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의 주제를 알고. 사기어도 목희 선생님 오셨다더니 성서의 주제를 知り.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는 본부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소시대 와카 다락방では 본부에 くださる 流れが ありますね. 세계 복음화 평생하냐? 아 영원하냐? 세계 복음화 영원한 계약. 그리고 우리 교회 평생하냐? 소시대 우리 교회의 일생의 계약. 그 본부 언냐? 한 해. 계약. 또 우리 교회 한 해 언냐? 소시대 우리 교회의 1년의 계약. 그 한 달 주시는 메시지. 소시대 또 강단. 그다사르 메시지. 강단. 고단. 예. 이 말씀 흐름을 타게 됐어요. このような 미고토바의 流れに 乗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제가 이때부터 다락방 와서 신앙생활은 この時から 다락방での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他の 人とは 違いますね.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씀 흐름 내 생명이었어요. 나즈나라,私が 一度 全て 崩れていたので, この御言葉の 流れは 命でした. 그래서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ですから, 決して 逃すわけにはい きません. 제가 그때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その時私は私の 家庭の 経済を 責任取っていました. 아이 둘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子供2人も私が 責任取っている 状態だったので. 쉽게 말하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간단히 言うと, 経済の 活動を 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만이 도노요니 이노타가 나는 이제부터 私は これから 절대로 돈을 쫓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絶対に お金にも ついていかないし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世の中にも ついていきません.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몰라 내 아버지 몰라 정확히 지식을 몰라서 망했는데 神様の 子供が 神様に 対する 正確な 知識가 なくて 潰れたのに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これよりも 悔しい ことは ありません.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굶어 죽어도 그래서 나는 今から 飢死になったとしても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미고토바니 ついていきます.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礼拝に 成功します.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その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그때 제 하는 일이 私가 その時 やっていたことは 그 월급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給料は 一定な ものでは ありませんでした. 그 TM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8시, 9시까지 하면은 돈을 꽤 벌었어요. 그 시간 것도だったので 8시から 9시까지 行うと お金は 結構 稼いでいました. 근데 저 다 포기했어요. しかし 全て 諦めました. 최소한 먹고 사는 것만 살겠다. 本当に 再現 私が 食べて 暮らせる ほどだけ 稼ぐと.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굶어 죽어버리겠다. もし お金を くれないなら 私は 飢え死になる. 그 결론이 나니까 そのような 結論が 세상의 것이 돈에 묶이지 않겠더라고요. 世の中の もの そして お金に 囚われ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철저히 말씀 흐름을 탔어요. そして 徹底的に 미言葉の 流れに 乗りました. 그러면서 다락방에 오니까 또 훈련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その後に 다락방에 来たら また 訓練を 受けてください と 言われました. 제가 그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어요. その時に 生活保護の 대상자가 いました.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었거든요. 私が生活保護の 대상자でした. 우리 작은 애가 어려서 애기라서
내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큰 애가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 생활보 대상자로 지정해 주더라고요. 私に末っ子がいてとても幼いことと、また私が働けないために生活保護者として 돈이 없잖아요. お金がありません. 그 훈련을 받으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訓練を 受けるため にはお金が必要です. 그런데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しかし私自身はお金がないので. 하나님 난 돈이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겠죠. 神様私お金がないから訓練受けなくてもいいです. 그러고 안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と思いながら訓練受けるつもりがあります.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강단에서. そしたら牧師先生が講談で. 훈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訓練に対する御言葉が出ながら. 카드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카드가 아르노카도 聞かれました. 카드가 있는 것은 카드가 아르 ということは 훈련 받기 위해서다. 訓練 受けるためである. 그때 서비스 내라고 있는 거다. その時に サービスを 受けなさいと 言われて あるんだ. 근데 저에게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しかし私にも カードが 1枚 ありました. 없었으면 그냥 지나쳐보면 되겠죠. 그죠? ないなら まあその話も 過ぎ去ったでしょう. 그래서 하나님 내가 카드가 있는데 神様私に カードが 1つ あるんですが 그럼 받아야 되겠네요. そしたら訓練 受けなければ なりませんね と.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そして御言葉に 従順しました. 그래서 카드 서비스를 40만 원 냈어. カードの サービスとして 40만 원を 그주 강단 메시지 받고 그주 수요일 날이 그때 저희들이 지나고는 수목 야간이었어요. 아니 목금 야간이었어요. その主日礼拝を受けた後にその訓練は木金と夜間でした. 그래서 목요일 날 개강이었어요 그때. そして木曜日が開講でした. 그래서 목요일 날 등록을 했어요. 바로 가서. 木曜日にすぐ行って 그때부터 내 훈련이 시작됐어요. その時から私の訓練が始まったわけです. 근데 하나님은 제가 서비스 내서 했는 걸 훈련 마치기 전에 다 주시더라고요. しかし神様は私がサービスを受けて40万を借りたものを訓練を受けている途中すべ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말씀 흐름을 계속 탔어요. ですので御言葉の流れに従いました. 그런데 다락방에 또 말씀 성취라고 나오잖아요. そしたら御言葉다락방の中で御言葉成就. 우리 기존교회 다닐 때는 普通の教会に通っていた時は 말씀을 붙잡는 것도 몰랐고 御言葉を握るということも知らない. 성취되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そしてその御言葉が成就されることも知りませんでした. 그냥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ただ教会に行けばいいんだと分か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そして祈りました. 하나님 神様, 말씀 붙잡는 게 뭐고 御言葉を握るとは何で 말씀 성취는 또 뭡니까? 御言葉の成就とはまた何でしょうか. 기도를 했어요. 祈りました.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そしてある日牧師先生がまた講談でおっしゃいました. 하나님 자녀가 神様の子供が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된다. 不法的なことはしてはいけない. 그 말씀하시는데 その話をしておられながら 제가 그때 카드를 대필해 줬어요. 카드사에서. 私はカードの会社の方からカードを借りていました. 그래서 본인이 사인을 해서 카드를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それは本人がサインをして借り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우리가 전화해서 내가 대신 사인을 하는 거예요. 대필을 하는 거죠. 電話をして私がその本人の代わりにサインをしてあげました.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 주는 일이었어요. そして私がその人にカードを貸してあげることをしていました. 그때 그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その時に私に入る収入は結構ありました.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しかし講談で神様は言いました不法的なことはしてはいけないと.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その御言葉を受けながら 바로 기도를 했어요. すぐに祈りました. 하나님 난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神様私は今不法的なことをしています.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これ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なら なん 지금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돈을 벌어야 된다. 父も知っておられるように私は今お金を稼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럼 다른 직장을 주세요. では他の職業を私に.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そして御言葉を受けながらすぐに祈り始めました.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출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そして月曜日火曜日水曜日私が職場に行きながら祈りました. 근데 수요일 날이 됐는데 그 카드사의 그 팀장이 水曜日になった時に会社のそのカードの会社の方のチーム長が 혹시 여기서 그 KT에 근무할 하고 싶은 사람 없냐고 묻는 거예요. ここでKT の お金を分割 전화국 KT 전화국 KT という電話局の方で 그래서 勤務するつもりありませんか? と 電話가 かかって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다고. 私は御言葉を握って祈っていた途中だったので、あ、私がやりますと言いました.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근무한 사람 나보고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そしたら周囲の人たちが辞めると聞いて、お前は狂ったのかと言いました. 왜냐하면 거기 너무
수입이 괜찮으니까. 나스나라 今していることがとても収入が良かったので. 그 KT는 어떤 일인지도 몰랐어요. KT の電話局はどういう仕事をするかもわかりませんでした. 수입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収入がどういうものかもしれませんでした. 나 오직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私はただ御言葉を握っていたので. 적용하고 실천을 했던 거예요. それを適用して実践しただけでした. 나에게는 이제 세상에 돈과 이런 거 나오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私は世の中のお金とは私は関係ないと思っていた.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それはどうせなくなるし、そして信仰の対象では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를 하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이제 그날 예배를 드렸죠. そして月曜日から出勤するようにして、主日の礼拝を捧げに行きました. 그 주일 예배가 저에겐 기대가 되겠죠. 그죠? その主日の礼拝が私にはとても期待されました. 왜냐하면 나는 적용하고 실천하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なぜなら私は適用して実践して結論を下ろしたから. 그때 그 강단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빠져나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その時神様がくださった御言葉は創世記12章の1節から10節 아브라함이 その自分の故郷から出た時の御言葉でした.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 갈대우리에서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거기 망할 곳이기 때문에 먼저 빼낸다. 神様がその時くださった御言葉は、アブラハムはそこでよく食べてよく暮らしているが、そこでどうせ潰れるところだからそこから出そうとしているんだと。 말씀이 너무 나에게 정확하잖아요. その御言葉が私に本当に正確でした。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生じました。 감사합니다. 感謝します。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そこから、もちろん移すことができる勇気が生じました. 그래서 월요일부터 KT에 출근하게 됐어요. そして月曜日からKTの電話局の出勤を始めました. 그리고 한 달 보름쯤 지났는데 1ヶ月少し過ぎた後に 전국의 카드사가 문 닫았겠어요. 全国の電話局の会社が全て潰れました.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대필은 안 된다고 다 문 닫아버렸어요. 政府の方でそのカードを貸したりすることはダメだと不法も出ました. 그때부터 저는 말씀 붙잡은 게 뭐고 성취가 뭔지 진짜 깨달았어요. その時から私は御言葉を握るとは何で、成就とは何かを悟りました. 제가 말씀 붙잡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나에게 그걸 성취시키신 것 같아요. 御言葉を聞いて、そしてそれを持って成就して、私がやっている姿を見ながら、神様は私を可愛がって答えてくださったはず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게도 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도 시키시더라고요. 神様が私を御言葉を握るようにもさせ、そして成就も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다음부터 저는요, 무슨 일을 인도받을 때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는 인도받지 않습니다. その後から私は何かを始めるときに絶対に御言葉の答えを受けてからじゃないと始めません. 그때부터 저는 강단 말씀이 저에겐 생명이에요. その後から講談の御言葉は私にとって命でした. 강단 말씀을 붙잡고 움직인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講談の御言葉を聞いて動くとは正確なことです. 강단의 목사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닐지라도 講談に立っている牧師先生が私たちが考えた時に少し違うなと思ったとしても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성취시켜요. 주시고 성취시키십니다. 神様はその牧師先生を通して私たちに御言葉をくださり、成就してくださいます. 그 이후로 지금부터 저는요, 예배가 설레이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それ以降私は礼拝がとてもドキドキして、またとてもいいです. 그래서 저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저에게는. そして私にとって礼拝とは生きています. 정말 행복해요. 本当に幸せです.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왔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御言葉を握って, 이노리노 다이목. 다락방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락방은 とても 감사です. 내가 굳이 기도 제목을 찾을 일도 없어요. 私が 이노리노 다이목을 見つける 필요도 ありません. 기도 제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노리노 다이목을 정확히 話して くださいます. 이때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뭐 어떤 말씀을 좀 네 가지 경제 의신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その時の 이노리노 다이목과 4つの 경제について 다이목을 くださいました. 내 11조로 교회가 살 만큼 그런 응답 받으라고. 11献金により 교회가 生かされるほど答えを受けなさいと言われ 지역의 성정 지역 문화를 바꿔 성정 구축의 응답을 누리라고. 지역의 문화를 바꿔 성전 건축의 고대를 얻으라고. 그다음 한 명의 선교사 파송 세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라고. そして一人の宣教師を派遣して三人の宣教師が立ちなさいと. 그리고 울산에 RTC 세우는 거. また울산に RTC を建てること.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このような4つの祈りの課題をくださいました. 그때부터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その時から私はその祈りを始めました.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 알죠? その時の私の状況とは何か知っていますか?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아, 생활 보호자의 대상자였다. 그 기도 제목이 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기도 제목과 저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했어요. 하라고 해서 했어요. 시나사이って言われたからしました. 사실 안 믿으셨어요. 実は信じれませんでした. 내 상황이 안 믿을 상황이잖아요. なぜなら自分の状況は信じれる状況ではないからです.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요. 지금 그 응답에 다 가깝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しかしその祈りを継続していくうちにその答えを神様は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거 있죠. 高段の上から皆さんにくださる祈りの課題ありますね. 붙잡고 계속 하세요. それを握って継続祈ってください. 그 기도 제목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その祈りの課題をくださった方は神様です. 성취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成就される方も神様です. 그래서 그 응답을 저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そしてその答えは私に今現在ほぼ来ています. 우리 교회 이 기도 제목 모든 성도에게 다 줬어요. この祈りの課題は全ての生徒さんに与えました. 아마 이 기도 제목 아예 안 믿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多分この祈りの課題を全く信じずやらない人もいたでしょう. 이건 본인에게 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 잡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 잡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3 오늘을 통한 나의 전도, 그죠? 그래서 3교를 통한 나의 전도. 제가 기도 수첩을 한 거는 기도 수첩. 제가 기도의 대조를 시작했던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스윗코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아마 기도 수첩 나오고 큰 기도 수첩 나오고 그 해부터 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제가. 기도 오키나 이노리노 대조가 데타 소노 토키카라 하지메타도 오모이마스. 왜 제가 이걸 했냐면요. 나제 소리를 하지메타가 또 이마스도. 제가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와타시와 카미사마노 고도모 데시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었잖아요. 소시테 카미사마노 고도모가 카미사마오 시르 지식이가 나쿠테 호르미마시타. 저는 거기에 한이 돼 있어요. 와타시와 소리가 조넨토 나테 이마시타. 불신자의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미신자가 카미사마오 시라즈 호로빌 고도와 모치론노 고토 데아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갔다고요. 우마레테카라 교회를 가요테 이마시타.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갔죠. 소리와 모타이노 나카카라 후쿠인을 키이테 이마시타. 그런 제가 망했어요. 손나 와타시가 호로비마시타. 하나님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리와 카미사마오 시르 지식이가 히투츠마리마센데시타. 그러니 그게 한이 돼서 내 자녀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저희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조언として 와타시노 고도모다케와 소노요니 사세테와 이케나이.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소시테 스윗코가 쇼학고니 가요이 하지메타 고로. 제가 전날 저녁에 기도 수첩을 먼저 했어요. 소노 젠지츠카라 와타시와 이노리노 테초오 하지메마시타. 그 이튿날 학교 가기 전에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소노 츠기노 히 고도모가 가코 이크 마이 15분 시카 카카리마센. 사도신경 하고. 시토노 하타라키 아노 시토신경. 그날 본문 말씀 있죠. 그거 읽고 기도 수첩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한테 오늘의 말씀 네가 은혜 되는 거 하나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 쓰라고 했어요. 그걸 체질화 시켜주려고 제가 친정에 가거든지 외출하는 그 빼놓고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제가 남나노 가정에 있다리, 에마타 가이소스를 이가이와 반드시 していました. 그걸 6학년 초에까지 했어요. 소리를 고도모가 6년생이 나르마데 やりました.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 수첩이 체질이 됐어요. 소시테 소노코와 이노리노 테초가 지분나 다이스카토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마와 고고 2년생です. 우리 큰애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에, 1번의 초조와 지분 자신から 미즈카라 できるので. 그 저는 지금도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와타시와 와타시노 카테노 카카오토크노 헤야가 아리마스. 매일 아침 기도 수첩 올립니다. 매일이치 이노리노 테초노 자녀와 함께 하죠. 고도모토 토모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3원을 했어요. 소시테 소노토키카라 3교 하지메마시타.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지역 캠프를 그 지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이제 삼오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을始めた頃、牧師先生が地教会を始めながら私たちに三教の話をされました. 그 저는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었죠. 私は今までもしてきたことなので難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삼오늘 기도 수첩을 안 하고 외출하는 건 생각도 못 해봐요. 그래서 今でも私は祈りの手帳と参加をしずに外出するとは思いもしません.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외출했다 이 기도 수첩은 항상 나와 함께해요. 이게 말씀이니까. 私が外出したとしてもこの祈りの手帳はいつも私と一緒にいます.
그 삼오늘이 뭐냐고 유보사님 말씀하시는데. 삼교도 하나니까도 류복의 선생이 오셨던데스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성취하신대요. 교모 감미사마와 와타시니 미고토바우 조지시테 그다사이.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소시테 교모 감미사마와 스쿠이노 미아다라케 오코시테 그다사르토 이마시타.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대요. 교모 감미사마와 와타시니 이노리노 고타이와 아타이테 그다사르토 이마시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데스노데 와타시타치와 모치론 카미사마니 고타이 우게나케레바 나라나이. 당연히 말씀 성취는 우리 체험해야 되잖아. 그죠? 모치론 미고토바노 조지모 타이켄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데쇼. 당연히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삼원으로 안 한다는 거는 나에게 하나님 그 역사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같잖아요. 모치론 와타시오 통해서 미하타라키 오코시테 그다사르 코토와 카타와 카미사마 나노데 코노 산교오 시나이 토와 오모이 모 세마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데스노데 시나이 와케 니와 이키마센. 이러면서 우리 2010년도에 저희 집에서 지교회가 열렸어요. 소시나가라 2010년 와타시노 이에데 지교회가 하지마리마시타. 이 세 가지는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것도와 이마마데모 계속してきた 것도なんですが. 전도의 문이라든가. 전도의 문이야. 시스템. 시스템. 제자가. 弟子가. 안 서지더라고요. 立てられ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교회부터 먼저 문을 열어주셨어요. 私の 場合は 지교회から 문을 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2010년도에 지교회 문이 열리면서 신종승 권사님과 함께 두 명이서 시작했습니다. そして 2010년 지교회를 始めながら 신종신 목회 선생과 함께 2人で 始めました. 아, 칸시さんと. 그래서 11시에 매주 금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현장 전도 한 시간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였어요. 매일 금요일 11시에 예배를 사사게 또その後に 현장의 전도를 して このように 分かれる 스케줄을 組んでいました. 제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私は 使徒の 働き 5章 42節の 御言葉を 握っていました.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彼らが 매일 이안에 있ても 이에에에 있ても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伝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することを 止めなかった.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미코토바를 握って 지교회를 始めたんですが 2011년도, 12년도 12년 현장은 계속 밟았어요. 현장은 계속 踏んできました. 그런데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しかし 교회화가 されません. 답답하더라고요. それが 本当に 苦しかった わけです. 그렇지만 있잖아요. 지속했어요. でも 지속してきました. 제가 지금까지 한 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시게 인도하신 거는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마마데 来た時に 하나님께서 요크 미지비이테 그다사타노와 지속 これ 1つしかありません. 애터지게 하지도 않았어. 本当に 上乾く 気持ちで 一生懸命 やったわけでも ありませんでした. 지속. ただ 지속. 유 목사님이 지속만 하라 하대. 류복의 선생이 지속의 話を されましたね. 지금 응답이 없으면 더 큰 응답 받기 위한 큰 그릇이라고 또 그러시대요. 이마고타이가 나이 카타와 코노 노치니 모토 오키나 고타이 우키르 우츠와다. 힘 빠지려 하면 그 메시지를 주시대. 본토니 치카라가 느끼오토 스르토 스노 미고토바 우쿠사이마시타.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데스노데 마타 소레데 치카라 우케테. 내가 큰 그릇인가 보다. 아, 와타시가 오키나 우츠와난타. 힘 주려고 그런 건데 그 내가 속았어 계속. 보기 선생은 치카라와 타이를 타면이 오시셨던 미고토바다ったんですが 소레인 담아사레테 지속시키마시타. 어쨌든 지속했어요. 토리아이즈 지속시마시타. 2011년도 12년도 지속돼야 되는데 2013년도부터 2011년 2012년 계속して 続いてきたんですが 2013년 문을 열어 주시는데 その時から 문을 開いてきた くださったんですが 이 도전 미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この 도전 미션とは 하나님께서 나설 ことだと思います.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지교회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제자 절대적인 弟子 저는 하나하나 다 따로 생각했어요. 私は 一つ一つ一つ 전부 違う ものだと思っていました. 응답을 안 받아 보니까 答えを 受けたことがないので 모르겠더라고. 知ら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데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은 そして うちの 목회 선생은 絵を 描きなさいと 言いますが 제가 일반 그림도 잘 못 그리거든요. 私は 普通に 絵を 描きなさい ということも できません. 도대체 내가 응답 안 받은 그림을 도저히 못 그리겠는 거예요. 도대 웃기다 것도는 나의 고타이오 에가쿠는 와무리でした.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리는 척 하고 앉아 있었지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聞きながら 絵を 描いている 振りを 시나가라 実際は 知りませんでした. 또 구체적으로 그리라 하대요. そしたらまた僕先生は 具体的に 描きなさい というわけです. 늙게도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거 어찌 알겠어, 그죠? 뭐, 私は これを 老けても 知らないと思いました. どうやって 몰랐어요. 実際に分か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そしたら神様は門を開いてくださるんですが、절대적인문。絶対的な門。이게그냥사람이야。これは人でした。한사람이문이고。一人は門、一人の門。그한사람이절대적인시스템이고。そしてその一人が絶対的な。그한사람이지교회고。その一人が지교会であり。그한사람이지혜자더라고。その一人が弟子でした。응。그래서2010년도에한명을하나님붙여줘여러군데있었지만 특별한제자그이한이라고皆さんもその時はいたと思うんですが2011年にイーファニーと言って우리교회장로님께서영접을하고저한테붙여주셨어요うちの教会で受け入れさせ私につけてくださいました집에서거리가좀있어家から少し距離がありました그래서다락방에들어가는데そして다락방の中に入ったんですが10개월에다락방을했어요10ヶ月の間다락방をしてきました다락방을하는데잠자는게더많아요다락방을するんですがイワニセイト様は寝る方が多いです둘이앉아다락방하는데二人で座って다락방をしているのに셋도아니고三人でもなく졸아요寝ています아진얼마나답답한지몰라요本当に苦しかったんです그런데또타로점을보내しかしその人は占いをしていました타로점알죠타로그림으로보는점絵で見る占いありますね응타로점을봐요その占いをしていました거기가커피숍이었거든요そこはコーヒーショップでした다락방하러가면타로점보고있어その다락방をしに行くとそこで타로の占いをしています그럼앉아있다타로점보고가면다락방하는거예요そしたら타로の占いをしてその相手が帰った後に私と다락방をします그래서이하니씨한테내가말했어ですのでイワニさんに言いました점보러오는사람들점보고잠시앉아있으라해라占いをしてくる人たちに少し立ちなさいと言いなさい。情報は당신이。情報はあなたが。나한테다버렸잖아。私にすべて捨てたでしょと。그것만얘기해줘봐라。その話をじゃあその人にしてみなさい。나한테물으러오라해라。私に聞きに来なさいと。제가이렇게말했어요。言いました。그러면서타로점에대해서얘기를했어요。이거는사단역사다。そして타로の占いについて話しました。それは사단の仕業だと。이거계속하면반드시영적문제온다。これを継続するとあなたに霊的な問題が来る。그만둬라。やめなさい。근데그게돈이됐어요。しかしそれがお金になったわけです。그만못두는거예요。やめられません。그런데10개월후에문제가생겼어。しかし10ヶ月後に問題が来ました。정신병원에갔어요。精神病院に行きました。기가막히죠。本当に気が詰まりますね。하거기서영접운동이많이일어났거든요そこで受け入れの働きがたくさん起きました함께예배드린자도생겼는데共に礼拝を捧げた方たちも起きたんですが정신병원에갔어요精神病院に行きました어떻게했어요どうでしょう내가미치겠더라고내가미치겠더라고私が狂いそうでした그때제가그래서하나님께その時私は神様に言いました난이제부터사역안합니다私はこれから施行はしません내가얘기한거는예수가그리스도되신것밖에말한거없다私が話したことは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しか話しませんでした내가다른말을했으면은私がもし間違ったことを話していたなら내가잘못했다하겠는데私が申し訳ありませんと言いますが난내자랑할게없어서私は自分を誇ることは何一つなくて예수님밖에자랑안했습니다イエス様しか誇りませんでした이런식으로한다면난사역안합니다このようにさせるなら私は施行はしません하나님께항의를했어내가神様に言いました너무힘들더라고요本当に大変でした정신병원에가서10일있다나왔어요精神病院に行った後10日で出ました한10일쯤지나니까전화가왔더라고10日ぐらい過ぎた日に私に連絡が来ました근사님다시 오라고また来てくださいと당장쫓아갔어요走っていきました이때제가우리가항상하는그리스도삼직있죠この時に私たちがいつもしているキリストの3つの職分ありますね。다락방을하면서계속했어요。다락방をしながら継続しました。정신병원에갔는데。精神病院に行ってみたら。아침에눈을뜨면잠자는시간빼고는。朝目を覚ますと寝る時間以外は。그래서삼직을계속했대요。キリストの3つの職分を継続言ったそうです。그걸안하고는견딜수가없더래それをしないと私は耐えられませんで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그래서자기가정신문제인데가진자가어떤건지알겠대요ですので精神問題を持っている人がどういう立場なのか分かったそうです아무것도못한대요何もできないそうです글씨도못쓰고文字も書けない책도못읽는데요本も読めない잠시앉아있지도못한대少し座っていることもできない그렇게불안하다하더라そのように不安だと言っていました그러니까계속걸어다닌대ですので継続歩いたそうです그래서그삼직을계속했대そのようにしながらキリストの3つの職分を告白したそうです아마하나님이체험하게했겠죠
多分神様は体験させたそうです。 그때 나와서 바로 교회 왔어요. その10日後に出てすぐに教会に来ました。 제가 교회를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私は教会に来てくださいと何度も言いました。 입힌 게 접힌 게 되고 안 하더라고. あれこれ言い訳をしながら行きませんでした。 그때부터 교회가 되거든요. その時から教会化され。 전도문을 많이 엽니다. 伝道の門を開きます。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한희 씨는 완전히 무너진 거 주위 사람 다 봤어요. 나즈나라 코노 이한희 산 という 人は 완전히 崩れた 姿を 주위의 人たちが 見ました.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위의 人たちが 本当に 多いです. 그러니까 이한희를 보고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보는 거예요. そして 이한희 산을 見た 後に 神様が 生きておられる 事実を 確認した そうです. 철저히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絶対 世の中的に 徹底的に 生きてきました. 자기의 주특기가 自分の特技は 술 먹는 거고 노는 거래. お酒を飲むことと遊ぶことだと言いました。 그랬으니 변한 게 확 달라지죠, 그죠? ですのでその時から完全変化されたそうです。 그때부터 전도문을 열고 その時から伝道の門を開き。 2013년도에 문 열어줬던 그것이 2013년도에 開いてあげたその門が 2014년 집중시대 시작하면서 2013년 集中伝道 시대가 始まって 전부 열매로 다 열렸어요. 全て 実りとして 結ばれました。 이때부터 2013년도부터 붙여주는 제자는 2013년도から つけてくださった 그전하고 다르더라고요. その以前とは 違っていました。 교회화 되어지고 教会化され 보니까 제자도 보이더라고요. 見ると 弟子も 見えます。 그 이 문들이 절대적인 문들이 열리면서 このような 絶対的な 門が 見えながら 그 중에 목사님이 또 뭐라고 미션을 주냐면 미션홈을 하라 하시더라고. 소노슈니 목회선생이 오셨다 미고토바와 미션홈을 시나사이. 보니까 제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르토 데시타치가 미에마시타. 그전엔 다라빵이 메시지만 들으면 다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노이젠와 다라빵데 메시지를 聞くと 스베테 데시다도 思っていました. 근데 제자는 다르더라고요. しかし 데시와 異なっていました. 첫째 말씀을 사모해요. 1つ目 미고토바와 아이시마스. 뭐 예배 드리러 오라 가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레이하이니 기나사이 이기나사이 또가 이마센. 자기네가 갈급해서 메시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지분가 미즈카라 우에카와이테 미고토바오 키키니키마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지교에 지금 그 미션 함목 5기초가 열렸거든요. 소시나가라 미션 홈의 기초가 히라카레마시타. 저희 지교에 공식적으로 예배가 지역 따라빵이 있고 EBS 양육이 있고 지교 예배가 있어요. 와타시타치노 이에노 나카데 아 와타시타치노 교회의 나카데 지교회 소시테 지역의 따라빵 EBS가 아리마스. 그 공식적인 그 예배가 세 개인데 그때마다 제가 점심을 다 합니다. 소노요니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데가 하루를 全て 제가 담당しています. 그리고 우리 집이 지교회지만 집이니까. 私の家も 지교회인데가 물론 家なので 제자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해 할 수가 있잖아요. 弟子たちが 行ったり来たり 쓰는데 불편을 感じる 것도 あるでしょう. 그래서 계속 심어 줬어요. 여기는 교회라고. ですので 계속して 植え付けました 彼らに ここは 교회だと 思ってくださいと.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そして私の家の 秘密番号も 鍵の 秘密番号も 教えました. 그 제자들은 그냥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교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ですので 弟子たちは ここは 교회だと 思い 行ったり来たり し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저희 지교회 집이지만 지교회 오는 거는 사람들 불편해하지 않아요. ですので私の家ですが地教会に行ったり来たりするのを人たちが不便だとは思いません. 그래서 지교회를 하면서 제가 그 우리가 왜 제자를 세우잖아, 그죠? 私たちが 弟子を 立てますね.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 관계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まず神様の御言葉が入る前にその人たちに人間関係があります. 그 대구 초대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조은수 목사님도 그러시고 유치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 초대교회의 목회 선생님도 있다시, 마다 초 목회 선생님도 同じ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 일단 다락방 하는 그 제자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먼저 다락방을 している, その指揮している 人が 私に 心の 문을 완전히 開くように 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 그 내 말에 그 복종할 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そして私の話に従順するように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それが正し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제 말에 있잖아요. 토라는 게 없어요. ですので私たちの弟子たちは私が言った言葉に言い訳やまたそこに逆に返すことありません. 언제든지 모이려면 모여요. 集まってくださいと言えばいつでも集まります. 우리 집에서 지교에서 1박 2일 합숙하자 그러면 바로 다 모여 코리에다. 私の家で 1박 2日 合宿をしましょうと言えばみんな来ます.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요. そして私が祈っている祈りの題目は何ですか? 내게 붙여진 영혼. 私につけられた魂. 삶도 영도 성공시키겠다. 暮らしも 魂も 生かしますと. 네, 그 기도 제목이에요. それが私の祈りの課題です. 내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그 훈련 속에서 승리한 비밀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스베테 그즈레테 그 안에 하나님의 미고토바오 키이테 훈련을 시나가라 이카사레타 소레오 시테이마스. 철저히 예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합심 속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 문 열어 주십니다. 대대적인 예배 성공의 우지 그 미치와 하나님께서 스베테 문을 히라이테 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저는 제자들이 교회에 딱 될 때 반드시 11조 얘기를 합니다. そして 私は 교회의 세이토さんが 교회가 となった 時に 必ず 言う 言葉は 11現金 です.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반드시 읽게 합니다. 말라기서 말라기 3장 8절から 그 미고토바를 보면 その中で その미고토바를 読ませます.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소시대 선택은 아나타가 쓸 것도 됐어 이마스. 그 11조 안 하면 경제 축복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시나가라 11갱기를 시나케레바 경제의 축복은 아니마세요. 11조 안 돼 경제 축복 받았다 그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경제 11갱기를 していないのに 경제의 축복을 受けた ということは 그리고 출애굽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강야로 가면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가는 거.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을 요르단 강을 渡り 홍해를 渡った 것도 반드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아라노노치에서 전부 죽었다. 출애굽 나온 사람 중에 두 명밖에 가나안 못 들어갔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두 명밖에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確かに その 話を します. 평생 광야에서 살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일생 아나타가 아라노노치에 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소스레바 대시와 사토리마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도노요니 신앙생활을 시나케레바 나라나이노카 와카리마스. 그 제자들에겐 제가 반드시 그 얘기를 해줘요. 소시테 대시타치니와 가나라즈 코노 하나시오 시마스. 감사하게 다 알아듣더라고요. 감사스 것도와 혼토니 민나 와카테크레마스. 절대로 자기는 광야에 평생 살 수는 없다고. 절대 와타시와 아라노노치에 일생 이키루 와케니와 이키마센토. 그 이한이가 한번 교회 다니고 이제 교회가 되어주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경제 부분이 문제가 오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타로 다시 해도 돼요 묻는 거예요. 이완이상가 교회화 されて 미고토바를 聞いている うちに 경제적인 문제가 来た 時に 私に 質問しました. 타로의 占い 始めても いいですか? と. 그 다른 말 안 했어요. そして 他の 言葉は 言いませんでした. 먹고 살게 걱정되나? 食べて 暮らすのが 心配なのか? と. 없나 물었어요. ないのか? と 聞きました. 죽어보라. そしたら 死になさい. 두 말 안에 죽어버려라. 2つの 言葉も 言わない 死になさい と 言いました. 네 교회 안 와서도 네 한번 자살을 안 했나? 안타 교회에 가요때 이날 때도 일도 자살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のか? 천국도 예비되겠다. 천국도 ある. 죽어도 된다. そしたら死んでもいいと.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랬어. そしたらわかりましたと言いました. 두 마디 할 필요 없잖아요. 二言言う必要ないでしょ. 그때부터 응답한테 지금 요번에 집 사요. その時から答えを受けて今回家を買いました. 미션을 한다고. 미션 訪問 すると. 그렇게 응답받고 이 제자들이 절대문이고 절대시집이고 절대제자예요. そのように 弟子たちが 절대적인 문であり 시스템であり 시스템であり 弟子です. 우리 삼산지교에 두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0명에서 15명이 모이거든요. 와타이사치노 지교회에 사실 2人から 始めて 지금 10人から 15人ほど 集まります. 다 현장에서 전도되는 거예요. 全て 현장에 전도가 되기ます. 근데 분위기가 전도 분위기가 되어져요. 분위기가 전도의 분위기になっています. 전도 포럼을 해요. 전도의 포럼을 します. 그러니까 우리 지교에 온 사람은 다 전도 마인드를 가질 뿐인 거예요. ですので 지교회에 来る 人たちは 全て 전도의 마인드를 持つ ようになりま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これが どれほど 중요한のか 分かりません. 다락방에 철저하게 제자잖아요. 제자 그 무리가 아니잖아요. 다락방의 1つ目は 무례ではなく 弟子ですね.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だから訓練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くて. 매뉴얼대로 저기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通りに 전도도 しなければならない. 지금 제가 다락방 가고 현장 갈 때요. 今私が 다락방에 있다리 현장에 있대. 혼자 갈 때가 거의 없어요. 1人で 行く ことは 本当は ありません. 제자들과 항상 동행이에요. 弟子たちと 共に 同行します. 그럼 그 제자들이 나의 전도를 보지 않습니까? ではその 弟子たちは 私の 전도를 見ます.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모노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そして私は必ず 3教を 握って 전도をします. 원래 장유정이라고 그 사모들에 대한 부분에 잠깐 포럼 하겠습니다. 소시테 장유정도 이때 선호고의 상교について 조금 포럼을 します. 이한이와 친분인데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이한이 또 친구인데 우리 집에
그날 제가 전도 대상자로 붙잡은 게 참 행복을 소유할 자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행복이란 단어로 메시지를 했어요. 사람은 인간은 행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하려 한다. 결론은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참 행복이 절대로 없다. 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는 거다. 그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갔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도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서 영접하고 가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더냐 물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생각날 줄 알았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행복이란 단어 하나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와서 얘기를 하는데 18살 때부터 귀신을 봤대요. 한 번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대요. 45살이거든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이 다 봤대. 한청을 듣고 푹 좀 자보려고 술을 그렇게 먹었대요. 여잔데. 술을 그렇게 먹고 자도 잠이 안 온대요. 2시간 좀 잠을 깨버린대요. 그런데 그날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귀신 한 번 안 보여요. 2월 5일날 만났거든요. 한 달 만에 교회가 됐어요. 금요 철학까지 다 옵니다. 예배 때 다 참여합니다. 우리 지교 예배. 礼拝という礼拝は지교会も全て参加します.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 삶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성취하더라고요. 神様は本当に私が三教を握っていた時に御言葉として私に成就し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책임신이라고 방어진에서 우리가 거리가 좀 멀어요. 삼산 지역하고. 책경신. 책경신といって その人が います. 그때 제가 전도 대상자 붙잡은 게 문제 사건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때는私は問題の中で苦しみの中でいる人という祈りの課題を持っていました. 근데 우리가 붙잡은 전도 대상자가 생각할 때 혹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과 맞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しかし私が宗教する時にこの話をすればこの話があの人と合う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時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말 다 맞아요. しかし神様を離れた人にとってこの御言葉は全て正しいです.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ですので心配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확신을 갖고 전하면 됩니다. 확신을 持って 伝えてください. 그래서 문제 사건이 개인 가정에 다 일어난다. 문제 사건은 どの 가정에도 起きますと. 이 문제 사건이 영적인 것에 오는데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この問題は霊的なものから来るんですが、これを肉体的に解決しようとしてもできません.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そして霊的な存在について語りました. 그러면서 내 간증도 하고. また私の証もしま. 너무 공감하더라고요. 本当に共感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그때 거기 최경심 씨가 이은영 씨 두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そしてその時にチェイさんとイーさんが一緒に座っていました. 그래서 거기 다락방 문 열렸는데 지금 방어진 지역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今はその時に小さなタラパンを始めていましたが、地域タラパンの方にも今進められています。 그래서 거기는 방어진 전체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そこは地域の全体を見ながら入ります. 이번에 처음으로 새 생명이 탄생했어요, 거기서. その中で初めて新しい命が生まれました.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서가 왔어. 礼拝を捧げている時に人が来ました. 그 최경신 씨가 자연스럽게 이거 앉으라 하더라고요. 최상가 自然とここに座ってくださいと案内しました. 그래서 뭐 하냐고 이러더라고. そして何をしていますかと質問されました. 예배 드린다고. 今礼拝を捧げていますと.
그날 제가 전도 대상 붙잡은 게 뭐였냐면은 3개혁 부분을 붙잡았어요. その時に私が握った3教は3改革という題目でした。 그 주는 제가 다 개혁을 붙잡았어요. その週は全て私が改革という単語を握っていました。 강단이 개혁이 나왔거든요. なぜなら講談で改革というメッセージが出たからです。 그래서 개혁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냐고. そして改革に対する正確な意味知っていますかと質問しました。 개혁은 다 뒤집는 게 아니다. 改革は全てをひっくり返すことではありません。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元に戻ることです。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영적 개혁부터 해야 된다. 私たちは改革をするためには霊的な改革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로 했어요. そのような話をし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を話して受け入れしました。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거예요. しかし本当に自然と受け入れをしたわけです。 너무 감사했죠. 本当に感謝しました。 그리고 김현씨라고 또 있어요. そして金현씨さんといいます。 그주 제가 전도 대상자 그날 붙잡으면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その時に私が握った御言葉は神の子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場所. 그 박서연 씨를 통해서 재선산된 그 박서연 씨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その人は박さん 제가 다락방 하는 私が 다락방 している人が 連れてきた 人です.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은 고생하게 된다. 人は自分がいるべき場所を逃れてしまうと苦労するしかありませんと言いました。 특히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そして創造前に選ばれた神様の人が神様を離れましたと。 그거는 내가 당신 삶을 모르지만 말 하나만 뻔하다. それは私はあなたの暮らしは知りませんが言わなくてももう見えますとそのように伝えました。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そして受け入れをした後に 뭐라고 말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었대요. 何と言ったのかと言いますと高校生まで教会に通っていたそうです。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両親が教会に通っていましたが両親が早く亡くなったそうです。 그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대요. その時から教会を通いませんでしたと。 그날 제가 붙잡은 전도 대상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その時に私が握った祈りの題目は神様の子供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場所ですね。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은지 모르잖아요. その時私は神様その人が神様を信じて辞めたことを知りません。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더라고요. このように成就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 정말 3원을 붙잡고 전도를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本当に三教を握って祈っていると本当に面白くなります。 그래서 저는 항상 3원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또 한 2주 지나서 데리고 왔어요. そして私は常に三教を持って祈ります。 その2週間後に妹を連れてきました。 그때 제가 전도 대상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자 이제 전도 대상자 잡았어요. その時は人生の誠の価値を発見するものという伝道対象者の祈りの題目を握りました。 인간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이유가 없다면 人間が価値を発見できなければ暮らしの理由がなけれ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려고 한다. 자살까지 한다. ある人はそのせいで自殺までもしますと。 왜냐면 내가 삶의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다. なぜなら自分の暮らしの確かな価値を発見できないからですと。 그러면서 삶의 가치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가치다. そのようにし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が暮らしの誠の価値ですと福音を伝えました。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神様と出会ってこそ私の暮らしの誠の価値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ますと言いました。 그때부터 인간다운 바른 삶을 살게 된다. その時から人間らしい正しい暮らしを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と言いました。 그러면서 영접했어요. そうしたら受け入れました。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사문으로 해서 전도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삼교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문을 갖고 다 합니다. 매일 전도 사문을 가지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このように 私は 매일 전도 대상자를 握って 삼교를 握って 전도をしています. 그럼 우리 지교의 제자들은요 다 보는 거예요. そうすると私の地教会の弟子たちは全て私の姿を見ます. 그럼 제가 미션홈을 하거든요. そして私はミッションホームをしています.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경의 말씀 흐름을 얘기합니다. 弟子たちに必ず聖書の流れの話をします.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うちの다락방について. 우리 영원한 언약. うちの永遠な契約. 평생 언약. そして一生の契約. 한해 언약. 1년의 계약. 본부 한해 언약. 본부의 1년입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 한해 언약. 그리고 교회의 1년의 계약. 한 달 메시지. 1개월의 미고토바. 강단과 기도 수첩. 그리고 고단과 기도의 대조.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 하나씩. 왜냐하면 그
새로운 제자들은 그게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나제나라 아타라시쿠 키타 데시와 소레가 고크인 사레나케레바 나라나이. 처음에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지메테 미타 토키와 고레오 후쿠사스니. 그렇지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시카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니까. 메시지를 전해줘야 나라나이카라 하나시마스. 그러니까 이제 각인되어져 가려고 해요. 소시테 소레가 고크인 사레오토 시테이마스. 제가 기도 10첩 하는 거 우리 삼산지기 올리거든요. 와타시가 이노리노 테초를 시테이르코토. 그럼 제자들이 동일하게 해요. 노세마스. 소스르토 데시타치모 오나지요니 노세마스. 그래서 미션 하면서 제가 확인합니다. そしてミッションホームでそれを私が確認します。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하고. その後に、あの、 한 명씩 나와서 하게 하고. 救いの道をやったり、 一人ずつ前に出たり。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本当に弟子の訓練をさせています。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저희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牧師先生が私たちに徹底的にさせたからです。 그래서 지금 우리 삼산지교회 20곳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락방과. 삼산지교회のところで 20カ所で 今 다락방이 起きています。 2014년도에 7명이 교회화됐어요. 2014년には 7人が 교회화されました。 제가 집중신학원 졸업할 때 6명이 됐거든요. そして集中伝道神学院を私が卒業する時 6名でした。 지금 4명이 양육반 아니 우리 입문 교회화 되어져서 우리 새 가족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새 가족 담당자입니다. 제가 새 가족의 담당자인데,가 지금 4명이 사라니 入って 새 가족의 다음 주에 4명이 등록될 거예요. 来週また2人が増えます。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한 명이 교회 왔어요. そして先週また1人が教会に来ました。 그래서 원래 11명이 지금 교회화 됐습니다. そして今年全て合わせて今11人が教会化されました。 제가 한 거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私がしたことは一つもありません。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神様は私の人生を変えました。 제가 한 건 정말 지속 한 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私がしたことはただ持続これ一つでした。 애타지게 하지도 않았어요. 一生懸命や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제가 또 누구의 신경을 안 써요. また私は人目を気にする人ではありません。 목사님한테 잡으려고 노력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また牧師先生によく見せようと努力する姿もありません。 아마 우리 목사님 옛날에 나 좀 미웠을 거예요. きっと牧師先生は昔私が少し憎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そのような性格なんですが。 그냥 훈련 승리하고. ただ訓練に成功し 예배 승리하고 礼拝に成功し 강단 말씀 붙잡고 조금 한 것밖에 없어요. 講談の御言葉を握って少ししたことしかありません。 근데 하나님은 영육의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있어요. しかし神様は霊と肉の間で全ての答えをくださっています。 그래서 결론이 갈수록 나는 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結論的に下ろされる答えはキリストは全てであり完全であり十分だと。 더더욱 결론 납니다. より多く結論が下ろされます。 집중시에 여러분도 사모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集中伝道神学院を通して皆さんも三教の主人公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감사합니다. 感謝します。